작년에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제 침범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이빨고기를 잡은 어선, 인성 3호라는 불법 어선이 이제 부산 감천항에 입항을 했어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그 배의 불법 어업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죠. 그 배의 선체에다가 일리걸, 그러니까 불법, 그만이라는 페인트칠을 하고, 불법 어업을 이제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죠. 해마다 그 국제 수산기구의 규율들을 어긴 게 계속 적발돼서 문제가 됐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작년에 한국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고, 유럽연합은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는데,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거죠. 불법 어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산전의 고갈 문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또 악 영향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자원을 수산 자원을 계속 보존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도 계속 그 먹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남의 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캠페인 메시지고요. 반드시 이제 근절이 돼야 된다고